집집마다 우편 배달을 하는 집배원들만큼 지역 사정과 지리를 잘 아는 분들도 없을 텐데요. 앞으로 서구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집배원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.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가슴 압박 30번 시행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심정지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. 오늘은 우체국 직원들이 실습에 나섰습니다. 배달 업무 중 응급 상황을 목격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. 해보고 나니까 다른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분보다는 제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. 서인천 우체국이 서부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뜻을 모았습니다. 특히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지리에 밝은 집배원들의 역할이 큽니다.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시설물 설치 작업도 돕기로 했습니다. 이 소리가 나면 네. 빨리 대피하시고 119에 신고하세요. 네. 근데 설치해 주시니까 그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이제 와서 해 주시니까 고맙죠. 마음이 좀 편안해요. 지난 한 해 동안 인천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336건, 심정지 환자는 450명에 달합니다. 긴급 상황 발생 시 집배원의 신속한 응급 처치와 빠른 신고가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 가정 등의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그 피해를 경감시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각자가 맡은 일은 다르지만 이웃의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모두가 한마음입니다. 히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.